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와, 선생님 요즘 그 갈치 많이 잡혀요? 예, 많이 잡힙니다. 들고 가기 무거울 만큼 잡힙니다. 들고 가기 무거울 정도로 잡힌답니다. 기대를 안고 배에 올라탑니다. 구명조끼도 착용 완료. 이번에는 베테랑 낚시인들과 한 배를 탔는데요. 선생님 몇 마리 잡으실 것 같아요? 아, 오늘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 정도? 5,000마리 정도는. 아니 여기 말만 하면 뭐 100에서 1,000단이네요. 베테랑다운 자신감이지요. 낚시 포인트는 홍도 주변 해상. 뱃길로 3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낚시 준비가 이어졌는데요. 30분 동안 계속된 꽁치 미끼 손질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갈치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야행성이 돼가지고 갈치가 한 9시경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또다시 이어진 기다림. 바다가 칠흑처럼 어두워지자 조명이 켜진 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치 낚시가 시작됐는데요. 잠시 후 놀라지 마세요. 왔어요? 우와! 우와! 이거 크잖아 이거. 우와! 갈치가 바로 낚였습니다. 색깔 보세요, 색깔. 와, 진짜. 어허, 옆에서도 바로 입질이 오네요. 톡톡톡 움직이는 낚싯대 보이시나요? 밤이 오기를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낚싯줄을 내리자마자 은빛 찬란한 갈치들이 줄줄줄 올라옵니다. 야, 진짜 이거. 야. 와, 정말 색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낚시로 잡은 갈치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은빛. 생선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네요. 비단결 같지 않습니까? 크기도 큼직큼직한데요. 잡았다 하면 1m 안팎의 갈치들이 정말 끝이 없이 올라옵니다. 코코코. 야, 기분이 어떠십니까? 맨날 그렇지. 와, 이거 참는 재미지. 청산. 낚싯대가 이상한 거 아니겠죠? 실망하고 있던 그때. 맞죠? 드디어 입질이 왔는데요. 낚싯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 이거 힘 세. 드디어 만난 첫 물고기. 에, 고등어다. 고등어야, 고등어. 우와. 긴 기다림 끝에 갈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한 고등어가 낚였습니다. 고등어가 낚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바다에서 장관을 이루는 고등어떼의 화려한 군무. 이곳에는 이렇게 수천 마리의 고등어떼가 종종 출몰한다고 합니다. 고등어잖아. 난 왜 고등어만 걸리냐고. 또 고등어입니다. 아, 40cm 고등어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는데요. 잠시 후 고등어떼가 지나간 뒤 다시 한번 주낚을 힘껏 던졌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었는데 물었죠. 가만히 돼요. 이번엔 도끼로 톡톡톡 두드리듯 한 입질이 오는데요. 있어 아직까지. 갈치다! 오, 갈치다! 제가 잡은 갈치입니다. 근데 작다. 이어서 올린 주나게도 역시 갈치다! 오! 야, 또 잡았다, 갈치! 제가 잡은 또 하나의 은빛 갈치. 와, 이빨 봐, 이빨 봐. 와, 저거 눈빛도 길어. 귀한 은장도처럼 반짝반짝하고 날렵하게 생겼죠. 여기 갈치가 좀 큰 겁니까? 예, 이 정도 되면 한 3지 정도 됩니다, 3지. 3지 손가락 3개? 예. 아. 자, 확인해 볼까요? 몸통에 손가락 3개가 딱 맞죠? 3지 갈치입니다. 하룻밤 꼬박 세워야 하는 갈치 낚시.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갓 잡은 갈치 맛을 봐야겠지요. 배 위에서 흐르륵 흐르륵. 순식간에 갈치 회무침이 완성. 선상에서 갈치 미식회가 열렸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는 비주얼. 맛은 어떨까요? 자, 입에 그냥 자,
착착한 게 아주 착착한 거. 기록적인 폭염 이후 단비같이 찾아온 갈치 대풍. 가을 밥상 은갈치로 반찬 고민 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